자, 자본 조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종은 자본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 거래라 하면 증자나 감자 거래를 말하죠. 즉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본 거래에서 자본금에도 속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항목들을 묶어서 자본조종 항목이라고 그러고 그걸 우리가 자본조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시키는 회계상의 계정 과목이 뭐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 자본잉여금에서 말했듯이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그 전에 할증 발행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그 초과금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상기하는 거예요, 둘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상기합니다. 먼저 앞에서 했던 거 먼저 세개 할게요. 감자 차손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하다가 손해본 걸 말하는데요. 얘도 감자 차익이 먼저 있었다면 감자 차익을 먼저 상기하고 나머지만 감자 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즉,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은 서로서로 상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 주식 샀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차익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면 걔를 먼저 없애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서로서로 상기합니다.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다시 샀을 때를 말합니다. 아무 때나 살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생겨야지 살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살수 있다고 그랬죠. 회사가 사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할 예정이라면 자기 주식을 미리 살수 있습니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의 결의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처분하거나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면 즉시 감자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자기 주식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취득원가 액면금액을 비교해서 취득원가가 더큰 경우에는 감자 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감자 차손으로 처리. 앞에서 말한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자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처분해야 돼요. 처분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처분해서 자기 주식 없애면 돼요. 회계 처리 과정을 잠깐 말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죠. 예.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식 10주 액면가 만 원짜리를 주당 12,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직접 즉시 소각하면 자본금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만 원짜리를 12,000원에 샀다면은 비싸게 샀으니까 일단 감자 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싸게 샀다면 감자 차익이 발생되는 거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즉시 소각할 때고요, 여러분. 즉시 이제 감자할 때죠. 근데 가지고 있다가 감자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감자했을 때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 그럼 이제 소각을 하겠죠. 그래서 소각 시 이럴 때는 자기 주식 없애고 여기다 자본금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그 자기 주식의 그산그 금액하고 그 자본금의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익이 발생되면 손해 보면 감자 차손. 그러지 않으면 감자 차익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렇게 설명했던 이 내용 좀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이 자기 주식이랑 이 계정이 자본 조종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감자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 샀으면 자기 주식은 자본금도 속하지 않고 자본이익금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땐 자본 조종에다가 집어넣는다. 조종이라는 말을 썼던 거는 나중에 없어지니까 조종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조종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러는데 이 말을 쓰는 거는 나중에 없어지니까.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없어지고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으로 없어지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없어지니까 얘네들을 보고서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 자본에다 표시할 때 마땅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본 조종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표시하기로 하자 이랬던 거죠. 거기에 자기 주식도 속한다는 거야. 그다음 미겨부 주식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됐어요. 근데 아직 이제 배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식 배당 아직 주지 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있고요. 이걸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제 보고서에다 표시할 때는 여러분이 제가 말한 대로 앞에 거그 보시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보는데 예. 방금 말한 자본 조정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 거기에다 표시하면 돼요. 방금 썼던 계정 과목들 자본 조정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가 표시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넘어갔네. 7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 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 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그래요. 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의 대표적인 게 얘가 있어요. 예.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게 예전에 이름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이었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그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되는 그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면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손익을 말해요. 그 평가 손익은 단기 1년치 평가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 계산서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분류할 수가 없어요.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다가 집어넣어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속하는 거 이거 외에도 이 상품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의 나머지 상품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상품도 여기에 속해요. 이게 장기간 보유하는 상품들이죠.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를 해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잖아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맨 밑에 기타 포괄손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요. 자, 이익잉여금을 좀 보면요. 이익잉여금은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에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그 차익을 말하죠.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이걸 갖다가 당기순이익은 결정 과목이 아니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음에 처리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되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 시에.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 전부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표시할 때, 쓸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가 이제 쓸 때, 회사가 장세해서 본 돈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요, 주주가 주인이므로, 만약에 개인기업이었다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회사에다 적립하고 일부를 이제 배당해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첫 번째 이익준비금 만드는데 얼마, 임의정지금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각각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얼마, 주식 배당 얼마, 그리고 쓰고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첫 해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딱 하나인데, 다음 연도로 딱 가면 주주총회 하거든요, 다음 연도에. 그리고 주주에 딱 결의를 받으면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 쪼개져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제 표시될 때 자본에 표시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일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고, 일부는 임의정립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배당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적립해야 되냐면,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제 법정적립금입니다. 법적으로 꼭 적립해야 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다를 때까지,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즉 현금 배당을 말하겠죠. 예. 현금 배당의 최소 금액이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 최소. 그 적립을 해줘야 돼요. 이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나중에 혹시 생기면 그 보존하는 데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임의적인 목적으로 또 적립도 할수 있어요. 그 임의적인 목적을 적립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립금을 또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 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증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또 남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남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율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배당된 거 밖으로 나가버린 거 없고, 이렇게 된이세 가지를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거는 장사해서 본 돈이잖아요. 그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얘는 자본이익금하고 달리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이익금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본이익금은 증자, 감자, 즉 주식을 갖다가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면서 생긴 이익금이고, 얘는 회사가 장사해서 번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 자본에 표시되긴 하는데, 잉여금의 그 내용들이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 중에서 그 배당에 대한 것좀몇 가지 알아볼게요. 처분해서 이제 하는 거에 현금 배당 있고, 주식 배당 있고요, 현물 배당이 있는데, 자, 현금 배당 먼저 설명하면, 먼저 배당 기준일에는 주주들한테 얼마씩 배당을 해주겠다, 현금 배당 해주겠다, 이런 것만 써놓는 거예요. 아직 주주의 동의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냐면, 배당 결의일, 주주의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딱 받으면 그때 회계처리합니다. 그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현금 배당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니까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빼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사라지냐면, 지급할 때 사라져요. 지급일에.
주식 배당은 그 결의일에 이거라고 써요. 미교부 주식 배당.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쓰고 자본 조정에다가 분류하고 지급일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감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계정 과목 이름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에요. 미교부 주식 배당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렇게 차감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물 배당은 주식이 아닌 주식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배당을 말하죠. 현물 출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일하고 지급일 각각 회계 처리할 때 차이점이 있다. 결의일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으로 처리한다. 계정 과목 이름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다음에 지급일날 각각 없애는데 미지급 배당금은 없어지면 부채가 감소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그 주게 되면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니까요. 미교부 주식 배당이 없어지고 자본금으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으로 미지급 배당금,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식으로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여러분. 예. 그에 이론 하나 더 알기 잠깐 볼게요. 재무제표 분석 방법에 추세 분석과 비율 분석이 있는데요. 추세 분석은 연속되는 회계 기간의 자료를 비교해서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수평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의 상태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 사용해요. 추세 분석할 때. 그다음에 비율 분석은 항목별로 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분석하는 게 안전성 비율, 활동성 비율, 그다음에 그 밑에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안정적으로 했는지 그런 걸 갖다가 판단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분석하는 그 이유는 그 하나하나 항목 간의 그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는데요.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고 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총자본 회전율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총자산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어떻게 되고 매출액 증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자료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만약에 공식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져요. 많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금 봐두시라고 잠깐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니까요. 예,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2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와 주당 발행 금액의 곱으로 산출된다. 2번 틀렸죠? 예, 항상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그다음에 보기 3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타 자본 요소로 분류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기타 자본 요소죠. 기타 자본 구성 요소.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보면 자본 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자본 조정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속하는 거니까 3번 맞는 말이 되겠어요. 4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단기 순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류 표시한다. 그렇죠. 자본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네, 그맨 밑에다가 표시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은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천 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고 현금
6,100만 원의 납입을 받았다. 이후 주식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주 발행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 경우 자본예금의 증가분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예.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예.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라고만 쓸게요. 액면금액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당 5,000원짜리 보통주를 만주 발행하고 그러면은 5,000만 원 써요. 그리고 받은 돈은 발행 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6,100만 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발행이에요? 예. 비싸게 발행했네.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 할증 발행이면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100이네요. 그렇죠? 뭐가 없다면, 발행비가 없다면, 근데 발행비가 있네요. 발행비를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대요. 발행비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현금 등으로 지급했겠죠? 그럼 100만 원을 써주고, 주식 할증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100만 원을 빼요. 1,100에서 100만 원 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우리가 자본이익금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익금 증가분 얼마인가? 그러니까 1,000만 원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 재무 상태표에 나타난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본 총액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주 자본금 플러스 해야 되겠네. 우선주 자본금도 플러스. 주식 발행 초과금 플러스. 이거 자본의 증가죠? 다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얘는 자본의 감소잖아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 자본이 감소되겠죠?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고, 이거 발행하면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더 비싸게 발행했을 때 남은 차액이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이거 대변에 쓰는 거죠. 자본 총액은 자본 전체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한거 증가하고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한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만 원, 30만 원, 9만 원 더하고 59만 원이죠. 그 다음에 빼기 5만 원 하면 돼요. 59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54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은 주주총회에서 미처분 이익잃여금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의결하였다. 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 것은. 자본금은 1,000만 원이래요. 현금 배당 5%. 현금 배당 5%는 자본금의 5%를 말하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나요? 50만 원. 그러면 배당금은 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 금액을 적립한다. 법정 최소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 10분의 1 최소 금액. 10분의 1은 10%니까 50만 원 10% 하면 5만 원이죠. 그 이익준비금은 5만 원이네요. 배당금과 이익준비금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이월 미처분 이익잃여금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내용이 이렇게 되네요.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잃여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기이월 미처분 이익잃여금.
자,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기에 처분이 안 돼서 2월 돼서 넘어온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당기 순이익을 더해요, 여러분. 당기 순이익 더하거든요, 이렇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작년에 처분 못해서 넘어온 거하고 그다음에 올해 본돈 가지고 처분해요. 처분해서 나간 거 보니까 배당 현금 배당 1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임의정리금으로 20 임의정리금 200은 뭐냐면요 임의정리금 200이 또 있네. 임의정리금 200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임의정리금은 작년에 임의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적립해 놓은 돈이에요. 즉 사업확장 적립금 같은 거. 그거 사업확장한 데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남으면 다시 이입하는 거예요. 이입하면 그 이입한 거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처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거 남은 돈에다가 올해 번 돈에다가 그다음에 임의정리금 안 쓰고 넘어온 200 이거 가지고 올해 이제 처분을 했는데 첫 번째 중간 배당 10만 원 줬고 현금 배당 중간에 주고 또 현금 배당 또한번 줬네. 중간에 주고 그다음에 또한번준 거죠. 또 얼마 줬어? 50 빼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빼주고요. 예. 그다음에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 금액을 적립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만큼 또 빼야 되는데 법정 최소 금액만큼 빼야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이 최소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금전 배당 두번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60. 60만 원에 10%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 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6만 원 이렇게 빼고 나면 그렇게 적립하고 남은 돈 100만 원이 남았대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구하라고 해서 물음표 놓고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100만 원 정기가하고 합쳐가지고 처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정리금 200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20 더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해서 나가는 거 빼줘야 되죠. 그 중간 배당 10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또 50만 원 준 것도 빼주고 이익준비금 빼고 결손금 몇구 됐을 거니까 빼고 그리고 남으면 담년도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뭐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얘만 구하면 되니까요. 이거 전부 다 계산하세요. 전부 다 계산해서 이렇게 탁 넘기면 얘가 나올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46만 원이 됩니다. 단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정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작년에 처분 못하고 2월 돼서 넘어온 거. 거기에다가 올해 돈번 거. 그다음에 작년에 임의정리금 쓰지 않아서 다시 들어온 거200. 이게 들어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처분을 시작했는데 금전배당 두번 있었죠. 이렇게. 그 이익준비금으로 금전배당의 10%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그리고 남은 돈이 100만 원 됐대요. 이렇게 100만 원. 그럼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당이익은 보통 주한주한주 가지고 있을 때그한 주당 이익 수익력을 말합니다. 보통 주한 주당 기속되는 순손익을 말한다. 주당 이익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낸다. 맞죠? 주가 수익률로서 주가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다. 그렇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주당 이익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맨 밑에다가 표시해요,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